즐거운 주말입니다. 그 신설 학습 과정에 망신 겁살에서는 한탕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유를 설명하니까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오랜 세월 그 단편적인 지식들을 외우느라고 끙끙거리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이 순환 원리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인오술 삼합이라면 여기에 있는 진토가 월살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화가 망신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다. 이런 말이고, 여기에 술해, 해수의 지역에서는 겁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겁살과 망신에는 한탕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진사를 뭐라고 그러면 지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수레를 천문이라고 부르고요. 지망은 인오술 색계를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탄생은 인해서 했지만 임묘진 과정에서는 잘 몰라요, 세상 물정을. 근데 망신에 탁 되면 화려한 병화 색계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새로운 색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신금 역마에서 신자진의 후대로 전송하는 행위가 시작됐다고 해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게 술해, 즉 육체를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술토의 묘지에 들어가고 해수에서 소위 말하는 이 영혼의 세계로 떠나야만 아하 이게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걸 우리는 뭐라? 술의 천문 겁살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진사에는 한탕이 있고 술에도 한탕이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시간과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하 월살이라는 진토의 지장간에 개수가 사와 망신으로 개수를 넘겨주는구나. 이 개수라는 거는 신자진 여기 임계 이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주엄이라고 그랬죠. 생기를 부여하는 우주엄이와 같은 사랑이 진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월사를 복지 뭐 내당마님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건네는 거예요. 왜 신자진이 전송 전달이라고 하겠어요? 신중 임수가 있고 좌중 임계가 있고 진중 계수가 있어요. 이게 우주 어미의 사랑, 생명수를 누구한테 철저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사와 망신의 세상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망신은 뭘 받는다? 월살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월살이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이게 화계에는 뭐가 있냐면 정화와 신금이 있습니다. 정화는 물질 육체를 만드는 에너지고 신금은 시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종자를 정신을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정임합, 신해, 신임,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면, 겁살이 한탕 있다는 걸뭘 겁탈한 거죠? 바로, 화계에 있는, 이 화계살에 있는 정신, 요두 글자를 겁탈한 거예요. 뺏어온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윤회해서 다시 짓살로 나오려면 반드시 전생의 업보에 해당하는 정화신금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한탕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 생기냐? 그런 기회가 생겨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퇴직금을 나중에 저기 달달이 받을까요? 아니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마침 그게 겁살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겁니까? 퇴직금을 매월 받으세요. 10년, 20년 후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겁살이는 일시불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일시불로 받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야, 이거 3분짜리 쇼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3분은 정말 안 되겠네요. 그죠? 이제 정리해보면, 진사, 술에, 이 지역에서 한탕 있는 이유는 뭐다? 그냥 갑자기 사화로 툭 튀어나오고 해수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시공간이 이어져서 진토에 있는 개수를 전달하는 거고 술토에 있는 정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금을 전달하기 때문에 한탕이 있다. 그러면, 자, 두 개, 망신과 겁살, 이둘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한탕이 있을까요? 당연히 겁살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사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고 술해는 이미 시종자로 수확한 상태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망신보다는 겁살에서 한탕을 노리는 게더 좋겠구나. 근데 개념 자체가 틀려요. 망신은 존재감을 드러내다. 이게 핵심이고, 겁살은 윤회를 출발하고자 지금까지 색계에서 완성한 육체 물질을 강탈하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겁살에서의 한탕이 망신에서의 한탕보다는 크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살도 항상 시간과 공간이 이어져 있구나.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임묘진사음의 신유술 해자축 순환하는 과정에 무엇을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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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를 이해하면 아주 진짜 왜 그걸 달달달 애우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쉬운 이치들이 사실 가득합니다. 나중에 또 하나씩 해보죠.